안녕하세요. 니칵테일 팀입니다. 자, 오늘은 일반인들의 칵테일을 만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플 칵테일을 만들어 보려고요. 재수 없을 수도 있고 왜 커플 칵테일 왜 만드냐고 따지실 수도 있고요. 저도 뭐 딱히 뭐 마음이 커플을 위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커플은 되게 신선합니다. 2000년생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바에 입장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최고 어린 커플이라고 할 수 있죠. 되게 보기 좋고요. 귀여운 그런 커플을 전 처음 봤죠. 2000년생 커플을 처음 봤죠. 내년 되면 또 후년 되면 그때 나가서 2000년 커플을 또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최고 어린 그런 2000년 커플을 보고 와, 너무 보기 좋다. 그래서 뭐 다홍다홍 다투기도 하는데 여기서 음식도 먹고 처음에 술을 조금씩 이 칵테일도 먹고 이 칵테일 먹고 이 술도 먹고 저 술도 먹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그런데 그 두 커플이 이 커플이 칵테일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여성분과 남성분과를 잠깐 만들어서 일단 뭐 여성분 칵테일은 약간 수려하게 남성분 칵테일은 약간 알코올 수 있게 맨 처음에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신청해서 만드는 것도 그렇게 제가 만들 겁니다. 여성분 거는 블루 큐라소와 피치 리키르와 애플 리키르 이거를 각각 2분의 1로씩 되게 순하겠죠. 거기다가 파인애플 주스, 애플 주스, 스웨덴 샤오미소 되게 조합이 상큼한 조합으로 괜찮은 궁합으로 맞춰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쉐이킹해서 마지막에 위에 밀크로 콜드폼을 낸 다음에 위로 딱 레이어를 띄울 거예요. 파란색과 하얀색 그렇게 딱 있으면은 왠지 막 여자스럽고 프레시한 느낌, 상큼한 느낌,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칵테일을 성은 씨를 위해서 만들었고요. 정진 씨 같은 경우는 럼을 좋아해요. 그래서 신청서에도 이렇게 보면 럼을 이렇게 써놨고 럼을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럼을 좀 베이스로 한 1과 2분의 1로 정도 넣고 그런 다음에 블루 큐라소를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라임 주스를 넣고 세 가지만 술을 넣고요. 그 다음에 쉐이킹을 해서 그 위에 라인을 띄울 거예요. 무슨 라인이냐면 빨간 라인을 한번 띄워보려고. 그래서 보드카하고 빨간 그레나딘 그를 꺼가지고 위에 쫙 한번 깔아보는데 이게 그러면 빨간색이 뜰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파란색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빨간 라인을 띄우기가 힘들고요. 보랏빛 퍼플 컬러가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보여질 겁니다. 빨간색이 밑에 깔리고 만약에 파란 라인을 하면 파란 라인이 잘 뜹니다. 근데 파란 라인은 되게 어떻게 보면 어두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어두운 느낌의 컬러에 빨간색을 올리면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안 보이고 파란색과 중간에 그 보라색 퍼플 컬러로 보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칵테일을 만들어 보는데 일단 뭐 상큼한 맛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원 씨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좋아하는 다 두 분 다 파란색을 좋아하시고 정진 씨 칵테일 이름은 진으로 정했어요. 진으로 정하고 보니까 이걸 칵테일 메뉴판에 딱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정진 씨 라고 생각하지 않고 BTS의 석진이 석진씨 그냥 진으로 그 진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성은씨는 이름이 성은이 예뻐가지고 성은으로 그냥 잡았고요. 정진씨는 진 성은과 진 칵테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칵테일은요 만들 때 한번 제가 플레어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병과 틴을 이용해서 플레어하는 모습을 왜냐면 플레어 할 줄 아냐 그런 질문이 왔어요. 플레어는요 제가 할 수 있느냐 없냐를 떠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플레어를 최초로 했던 사람 못 믿으시겠죠. 플레어 첫 1세대고요 그 플레어를 하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까지 했던 그 첫 번째 바텐더이기 때문에 플레어를 못하냐 그 질문에는 그 나이에도 플레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그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플레어는 자전거 타는 거하고 같다.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 맨 처음에 배울 때는 기똥기똥 많이 넘어지지만 한번 배우고 나면 그 균형 감각이 50이 돼도 70이 돼도 자전거 타는데 무리가 그렇게 없습니다. 플레어도 마찬가지. 한번 플레어를 배워놓으면 그 감각 제대로 된 감각 눈을 감고도 두 바퀴 돌려지는 감각 눈을 감고도 양손으로 할 수 있는 감각 이런 감각이 만약에 세팅이 딱 돼버리면 20년이 지나건 30년이 지나건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습을 더 안 하기 때문에 실력이 업그레이드는 안 됐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칵테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칵테일 정진 씨 거부터 만들어 보면서 칵테일 시작하겠습니다. 칵테일 들어갑니다. 글라스 일단 먼저 튀닝을 시키고요. 맨 처음에 플레어 기본은 틴이죠. 이 틴을 머리 뒤로 잡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등 뒤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금 등 뒤로 잡은 거는 이 손으로 해서 이 왼손으로 잡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 손으로 던져서 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치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끝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잡고 던져서 이 손을 앞에서 하면 이게 되게 쉬운 거겠죠? 반대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터치를 한 상태에서 잡는 거. 이렇게. 아니면 터치한 상태에서 뒤로 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인데, 자, 지금 보여줄 거는 다음 과목 보여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병을 이렇게. 이게 두 바퀴잖아요. 방금 집어넣은 건 럼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식 칵테일이 이제 1과 2분의 1온스에 럼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과 2분의 1온스에 럼을 넣습니다. 이게 플레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서 분명히 그냥 틴에다가 그냥 럼 이렇게 지고 해가지고 2분의 1온스 넣으면 금방이죠. 몇 초 안 걸리죠. 근데 방금 아마 이 돌리는 시간이 1분 이상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왜 하냐고 왜 하냐고. 이 플레어가 시간을 잊게 만듭니다. 이게 서비스잖아요. 바텐더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잖아요. 바쁜 시간에 어떤 레파토리가 정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어떤 칵테일 주문이 들어왔는데 주문이 밀렸어. 바텐더가 뭐 한두 명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10명 이상 일하는 바도 있고 뭐 대여섯 명 일하는 바도 있는데 바텐더가 막 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바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 한 바텐더가 플레어를 합니다. 좀 프리스타일로. 그러면은 이 손님을 위한 칵테일 플레어 퍼포먼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습을 바에 앉은 모든 손님들, 홀에 있는 많은 손님들이 다 지켜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바텐더들은 신속하게 이제 칵테일을 막 조주하고 있는 거죠. 막 옆에서 뒤에서. 그런 순간에 손님들은 2분 3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플레어를 보면서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은 손님 입장에서 되게 지루하거든요. 어쩔 때 시간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어쩔 때는 시간이 되게 같은 3분인데 길게 느껴지고 어떤 3분은 훅 지나갑니다. 플레어를 보는 순간에 3분은 훅 지나가요. 깜짝이야. 뭐 했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냥 기다리는 3분은 이게 지겹습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오지? 라는 생각도 들고 시계를 바라보거나 막 그렇게 되죠. 그럴 때 이 플레어가 이러한 아주 좋은 효과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플레어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고 그냥 현실적으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었죠. 그러니까 플레어 이겁니다. 플레어라는 건 이렇고 물론 더 많은 기술과 지금 너무 거의 뭐 지금은 스포츠화 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재미가 있어요. 성공할 때 어떤 희열 그런 게 있고 그걸 바라보는 손님들한테 어떤 박수를 받는 환호성을 받는 그 느낌도 세계 빠져나는데 희열이 있대. 그게 바로 플레어라고 합니다. 플레어가 히로 시작하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손님들께서 플레이 한번 해달라고 뭐하고 놀자는 건지 플레이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플레어입니다. 플레어 FLAIR 이렇게 플레어. 이 플레어를 바로 바텐더들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플레어를 하는 바텐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옛날만큼 이제 느낌 그리고 인기를 구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옛날과도 비교해서 기술도 더 좋아지고 있지만은 옛날에 기술이 이렇게 지금처럼 높지 않더라도 손님들과 어우러지는 그런 플레어가 전방위적으로 바에서 퍼진다고 있었을 때 그 분위기를 아직 그리워하시는 손님들이 아직 꽤 많습니다. 지금은 뭐 바에서 플레어를 보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죠. 특히 한국에서는. 어쨌거나. 자, 방금 럼을 이렇게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정진식 칵테일 블루큐라소 2분의 1온스와 라임주스 1온스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서 상큼하게 쉐이킹해서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 아직 얼음이 안 들어있으니까. 블루큐라스를 마저 넣고 그 다음에 라임주스를 마저 넣고 얼음 넣고 쉐이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블루큐라스 2분의 1 라임주스. 네, 원래 2분의 1로 쓰려고 했는데 맛을 보니까 1온스가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라임주스 1온스 이 세 가지 넣고 얼음을 넣겠습니다. 자, 얼음 넣고 쉐이킹.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레드라인을 위에 띄우는데 분명히 퍼플 컬러로 된다는 거. 자, 그레나딘 그 이게 거의 한두 방울이면 됩니다. 보드카. 자, 이렇게 잘 섞어주고요. 한번 띄워볼게요. 카메라로 지금 잘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는 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카메라에서 느껴질 것 같아요. 어! 딱 좋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 라인이 딱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정진씨 칵테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은씨 칵테일. 성은씨 칵테일은 필스너 글라스, 여기에 크러시드 아이스를 채울 겁니다. 네. 크러시드 아이스를 이 정도만 채워요. 쉐이킹. 와우. 와우. 자, 블루 큐라소 2분의 1 온스. 피치 2분의 1. 애플 2분의 1. 주스는 직으로 합시다. 사과 주스 2분의 1, 파인애플 주스 2분의 1, 수댄 샤워믹서 1온스. 오케이. 자, 이거 쉐이킹 합니다. 성은씨 칵테일 쉐이킹 한번 조금 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발라주고요. 여기다 마저 얼음을 붓고 그다음 밀크폼을 내서 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크 2온스 콜드폼 자, 갑니다. 자, 여러분 됩니다. 성은씨 칵테일과 방금 전에 만들었던 정진씨 칵테일 이렇게 진짜 커플 칵테일 블루 계열에 둘 다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정진씨 칵테일은 알코올 도수가 이제 25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고요. 성은씨 칵테일은 거의 뭐 3도에서 5도 사이 순한 칵테일 둘이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요 칵테일 원하시는 분 있으면 레시피 띄워드릴 테니까 그 레시피대로 해서 가까운 바에서 예,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칵테일 뿅! 자, 이거를 마셔야겠죠. 먼저 만든 진 칵테일부터 상큼하고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적정량의 알코올 도수가 딱 매력적으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성은씨 칵테일은 빨대로 밑에서부터 계속 빨아들면서 밀크까지 올라옵니다. 밀크는 지금 단맛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밑에까지 쭉 집어넣고 아마 와우 참 맛있는데 정진식 진 칵테일 먹다가 성은식 칵테일 먹으니까 이거 와 주스네 와 아우 무슨 안주 먹듯이 아 이거 그것도 없어졌나?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크러시드 아이스하고 같이 써가지고 파란색 이게 안 없어지네요. 오늘
12번째 진 칵테일과 13번째 성운 칵테일. 이렇게 미션 성공이라고 좀 외쳐주세요. 자, 미션 컴플릿. 제는 계속 마시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칵테일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빠이빠이.